Associative property도 같이 보겠습니다. A 곱하기 B 곱하기 C에서 B와 C를 먼저 곱해주는 거예요. 이 가로가 이렇게 돼 있죠. 그것은 A와 B를 먼저 곱해주는 가로가 지금 이렇게 돼 있죠. 그런 다음에 C를 곱해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. 그렇죠? A 곱하기 B 곱하기 C에서 B와 C를 먼저 곱하고 다음에 A를 곱하거나 아니면은 A와 B를 곱하고 그런 다음에 C를 곱하는 거나 둘 다 같다. 즉 괄호의 위치가 옮겨 달릴 수 있는 것이 Associative Property입니다. 이제 곱셈의 Associative Property이죠. 예를 들어서 3 곱하기 5입니다. 3 곱하기 3행이죠. 하나 1행, 2행, 3행, 여러 1열, 2열, 3열, 4열, 5열 여기에 있는 셀들의 숫자는 총 15개가 되죠. 그죠? 그런 다음에 그래서 3 곱하기 5 곱하기 2 이런 것이 두 개가 있단 말이에요. 두 개가 있으면 총 셀의 숫자는 몇 개이냐? 30개가 되죠? 그죠? 15개, 다 15개. 그죠? 3 곱하기 5가 두 개가 있는 거. 3 곱하기 5 곱하기 2가 됩니다. 그죠? 이것은 5 곱하기 2. 그러니까, 5열이죠. 그죠? 5열, 5행. 5행이고 2열. 1열, 2열. 10개죠. 그죠? 10개. 그죠? 5 곱하기 2부터 먼저 하고, 그것이 3개가 있는 거. 그 다음에 3 곱해주는 거죠. 하나, 둘, 세 개. 하더라도 여전히 30B라는 답이 나오게 됩니다. 즉, 셀의 숫자는 이 경우에도 30개가 된다는 거죠. 그죠? 여기서도 위에도 셀은 30개, 아래서도 30개. 3 곱하기 5를 먼저 하고 나중에 2를 하는 거나 5 곱하기 2를 먼저 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3을 하는 거나 같다는 것이 Associative Property입니다.